우리 첫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동작. 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본 동작을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여자 잡으면은 이건 아셔야 돼. 기본 동작. 우리가 이제 부킹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걷는 거. 서울은 서울을 이렇게 한 70%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맛보기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칸 요거 하다가 바로 하면 안 돼요. 여자를 한 1분 정도 왔다리가 딴 다음에 이제 카트를 치는데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돌려놓고 그 뒤에 쓰는 거예요. 카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려서 마무리해도 돼요.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기본 동작을 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카트를 한번 더 치는 거야. 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 그래서 여기서 기호에 따라서 텐션 줘가지고 돌려서 마무리.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초보입니다. 2번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리잖아. 근데 여기서 카트 치는 거야.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척 하면서 툭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텐션 주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이 손으로 치면 왼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왼손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카트 쳐가지고 텐션 줘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3번 어깨걸이. 우리가 보통 우리 형님들 어깨걸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깨걸이. 어깨걸이 처음엔 들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돌리지 마. 뭐든지 항상 수를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뒤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3번입니다. 이렇게 많이 제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나가고 기호에 따라서 따블로 쳐도 되고. 3번. 자, 4번이 중요해요. 4번은 우리가 이제 쉬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수에서 이렇게 쉬는데 좀 멋있게 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 카트 이렇게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카트가 되겠습니다. 4번. 자, 5번. 5번은 이제 목걸이인데 기초 5번은 이렇게 편안하게 돌려줬어요. 여자를. 근데 이걸 여자가 잘 받으니까 이거 못 받으면 쓰면 안 돼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휘청거렸어. 돌렸는데 몸이 휘청거렸어. 그럼 쓰면 안 돼. 이렇게 안 지워졌어. 여자가 못 도는 여자 많아요. 어떤 여자는 막 깽깽이 돌아. 이것도 못 돌아가지고. 못 돌아가면 깽깽이 도는 여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쓰면 안 되고 지금 잘 돌았을 때는 목으로 들이대면 됩니다. 목으로. 그래서 요 밑손. 밑손 잡아서 카트니까 뒤에 서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 터널. 터널은 보통 우리가 이제 터널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요거를 썼을 때 여자한테 받으면 못 받으면 역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들어서 막아주세요. 이렇게. 2번.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서. 자, 지금부터 그냥 바쁘니까 한 번만 할게요. 자, 7번. 어깨 찍고 엎드리기. 이렇게. 네,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어깨 찍어서 옆으로 돌리면서 파트. 자, 여기서 앞으로 돌리면은 사람이 있으니까 막 부딪힌다면서 카트 쳐가지고 옆으로 잡아줘야 되고 안 잡았죠? 자, 그 다음 8번. 자, 등 뒤 손 바꿔서 이렇게 등 뒤 손 바꿔서 여기서 이제 터널 들어가서 카트니까 뒤에 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서 카트 치고 두 번 정도, 여기서 3, 4번은 안 통해요. 두 번 정도 해서 돌려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기. 자, 이거는 보통 여성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자가 모시고 다니는데 이렇게 모시고 다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카트 치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카트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나가는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카트 쳐서 7번 발로 건너. 앞으로 돌리면 부딪히잖아. 현장에서.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스텝. 자, 백스텝은 이렇게 잡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통 이렇게 여자를 지그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4번 정도. 그러다가 여기서 이 손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어깨걸이. 자, 앞에 사람이 있다? 그럼 아니, 다시 한번 카트 치죠. 자, 앞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카트 쳐서 이리로 보내야 돼. 안 부딪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틀어주기. 틀어주기는 1번으로 건너가서 여성을 잡고 이렇게 여성을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정면서 보시면 이렇게 틀어주다가 나가는 거 카트 걸렸죠. 그래서 오른발 나가면서 돌려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꺾는 발. 자, 이거는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잡아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있으면 이렇게 일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 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향 따돌기. 이거는 여성하고 같이 이 손으로, 이 손으로 돌려서 1회전 주면 좋아요. 1회전. 그래서 카트 쳐가지고 카트 쳐서 돌려서 마무리. 자, 역회전. 역회전은 서서 여성을 이렇게, 남자는 서서 이렇게 여성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역회전은 돌려서 뒤에. 자, 문제는 한산 이거예요. 한산에 가면 누가 놀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부딪히게끔 이 트는 말, 이것도 카트 일종이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여성 앞에서 손빗으로 카트. 이러면요, 여성 앞에서, 여기 여성 앞에서 손 놓고 카트 잡고 이렇게 시작해서 돌아나가는 거, 이렇게 손목, 이렇게. 처음에는 손목을 주세요. 이렇게 손목 땡기고 온다고. 두 번째는 더 돌게 해서 겨드랑. 이렇게 겨드랑. 이런 식으로. 겨드랑. 이렇게. 그죠? 우선 만약에 이제 더 재미나게 하면 돌려놓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마무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요거는 그냥 뭐 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 하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 돌리기. 외곽 돌리기는 처음에는 놓고 그냥 보내세요. 두 번째는 여성 잡고, 여성 잡고 나가는 거 거기서 카트 치는 거, 이렇게 카트. 항상 요 문제예요. 앞으로 돌리면 부딪힐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카트 쳐서 이렇게 해서 잡아서 돌려주고 외곽 돌리기. 자, 그다음에 이제 무도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탱고 치는데 제가 탱고는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돌죠. 그냥 막 적당히 도세요. 도고 싶은 양과 그거 가지고 탱고 들어가는데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그래서 제가 1초 쉬었다가 1초 쉬었다가 탱고 칩니다. 그러다가 마무리 때, 마무리 때는 빠져주고 여기서 그냥 시계 방향 돌려주면 뭐 현장에서는 무난하게 쓰겠습니다. 자, 18번 닭꼬치 카트. 뭐 이거는 막 워낙에 많이 닭꼬치 카트는 뭐 안세진이 뭐 많이 보셨으니까 얻어 넣습니다. 맛만 보시고. 자, 이렇게 닭꼬치 카트. 그래서 뒤로 오면서 감은 거를 닭꼬치처럼 똘똘 말았죠? 나가는 거 카트. 이렇게 낚싯대 땡기듯이. 낚싯대 땡기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풀어주고, 여기서 나오는 거 다시 카트. 이렇게 보내주고, 나오는 거 카트. 적당하게 세, 삼세판. 그래서 다 들어가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카트 초기 끝났고요. 또 다음 카트 증빙해서 또 18개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뵙겠습니다. 우리 소감 한번 네? 카트 받아본 소감. 정신없죠? 아니 정신없는 게 아니라 선생님 거 여기 이 카트에서 한 가지 추천을 하고 싶다면요. 그렇지, 추천. 예, 저기 아까 공간 부족으로 역부족했던 고첼라에 그거를 예, 트는 거 그거 선생님 진짜 저 이렇게 하시는 분 너무 것 같아요. 이거 예. 네. 우리가 이제 카트 공간이 없잖아요. 카트 있잖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이제 카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만 들었잖아. 근데 앞에 이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기다릴 수는 없잖아. 예. 이거 물론 그래서 어떻게 일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는 초과가 이렇게 순간에 네, 요거를 네. 사장님들이 잘 접목시키면은 네. 최소한 최대한 그렇죠. 멋진 나의 네. 댄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가장 맨날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우리는 왜 이쪽으로만 갈까? 그렇지. 요 옆방향. 고고한 엑기스. 카트 엑기스. 네. 요게 좀 다른 어떤 선생님들과 그렇지. 아주 아주 새롭게 다왔습니다. 오늘.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앞에 막 부딪힐 것 같으니까 슬로우 보시면 이때 남자 오른손이 여기서 보셔야 되겠다. 대부분의 희자크들 카트는 이때 남자 오른손이 손등이 여기 잡고 있죠? 카트 이거 돌릴 때는 이게 여기 치면 여기 때릴 수가 있어.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갈 때는 이게 손등으로 가야 돼요. 이 손이 손등으로 미는 거야. 손등으로. 탁! 여자가 이 손등으로 밀어야지 땀이 손등에 땀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손등에 땀 나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손바닥에 땀 나도 그래서 손등으로 손바닥에 땀 난다고 손등으로 밀면서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돌려야 이거 좋았죠? 네. 선생님의 그래, 진짜 이 스텝의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원리로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에 땀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음 알아요. 그런 것도 처음 알아요. 왜냐면 손바닥 때문에 이게 끈적거려요. 그런 깊은 이렇게 과학이 또 숨어져 있는지를 선생님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은 손이 물이 많아. 진짜. 진짜 땀 많은 물, 사람이 있어요. 땀이 아니라 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 지금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손등으로. 아, 아주 그거 진짜 네. 너무나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거.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숨어있는 비법이 많은데 벽을 안 오시네. 너무너무나 맞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네. 그런 게 중요한데 사실. 영상에 네. 좀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런 네. 거 아주 찬성합니다. 네, 그래. 자, 그리고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